1950년 10월 6일 요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한군 6사단이 38선을 건너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 제3사단은 철원 남쪽 45마일 지점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군의 저항은 경미하다고 관측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UP통신사 사장 베일리는 원산 북쪽에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에서 평양까지는 중요한 작전상에 빼놓을 수 없는 교통망으로 군수물자가 수송되는 교통망이기 때문이죠. 한편 38선 이남 지역에서는 15만명의 유엔군들이 대진격을 위한 명령을 유엔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원산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들은 북으로 또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원산 주둔군 북한군은 일부는 남쪽으로 방어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남한군 3사단과 또 4단이 동부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방어선은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북한군들이 원산을 떠남으로 해서 이제 원산이 발환이 되면 전세는 상당히 호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간성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말에 의하면 원산 지역에 8천명에서 10,000명에 이르는 북한군들이 주둔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군들에게 무기나 군수품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평양 쪽에서 오는 군수품이 부족하므로 자기 자신도 얼마 동안은 무기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들은 원산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10,000명 정도의 북한군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유엔군 당국에 전해주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유엔 본부에서는 한국 전쟁에 관한 의제에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한국 전쟁 문제를 다루자고 하는 소련의 제안에 표결 결과 부결되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중공은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한반도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고 주장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한반도 남한에서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예식이 거행됐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6일 요크 디스패치가 보도한 한국 전쟁에 관한 뉴스였습니다.